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들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홍프로님은 추석 연휴 때 뭐 하세요? 저는 뭐 이제 어르신들 인사 다니는 네. 게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제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때도 종목들도 발굴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종목은 하루만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니 5일이나 있으신데 5일 다 보셔야죠. 아니,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봐도 네. 어차피 정해진 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그냥 관심 뒀던 것 중에 좀 깊숙이 파고들어서 분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방송 역시나 좀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가위를 앞둔,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도 종료가 됐는데요. 사실 지수는 양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하락된 종목이 더 많았어요. 사실 오늘 노란톡에서는 제가 오전에 9시 한 40분, 50분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꼬리는 분명히 날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가 지수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오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오후로 몰리면서 사실 체감지수는 상당히 안 좋았고 그리고 하락 종목이 워낙 많고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결국에는 막판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연휴 끝나고 나서 반도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고요. 단 전기차 쪽이 제 예상대로 지금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좀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고점에서 만약에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약간 머리가 아파지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노란톡 오시면 제가 다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까지 끝났는데 뭔가 찝찝한 느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홍프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상담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저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꼭 적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데 1부 때 전문가 유료 상품과 양념치킨이 나왔거든요. 2부 때 또 어떤 게 나올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프로님의 비법 탐내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선정해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오늘부로 일단은 지금 5일선과 같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3영업일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고 5일선이 안착이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은 제가 그래서 카카오는 계속 반복적으로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가라고 생각하면 저가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USB에 넣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식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USB 신청하셔가지고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3일 문자 체험권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풍족한 한가위 그리고 풍족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유롭게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종목상담 119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예, 추석 연휴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일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코스피 하락 출발 후 외국인이 막판에 어떻게 보면 매수 전환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은 했지만 마지막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동시효과 전까지는 제가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봤는데 마지막에 반도체나 2차전지 몇몇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마 상승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 0.4% 상승한 3,140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플러스 0.6% 상승한 1,046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은 혼조 마감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8월 소비자 판매는 예상 밖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가 지금 고용 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용 쪽이 지금 고용보험 관련해서 또 신청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경제 지표도 약간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몇몇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일본 증시하고 지금 상해하고 항셍은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새 총리를 뽑게 되면 그에 대한 정치 새로운 또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호재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재벌 헝다 그룹이 조금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장중 내내 마이너스에 있다가 상해 지수가 마지막에 강보한 마감을 했고요. 그 부분이 아마 세계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대략적으로 355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1,175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기존의 종목 중에 지금 상승이 추가로 나온 종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7월 23일 날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동양 EMP가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51.3%까지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8월 24일 날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8,000원 초반권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9,000원을 전일 날 터치하면서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동양 EMP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한 이유가 원래 이 회사가 충전기하고 그쪽 관련 일을 하는 회사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자체가 실적도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전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위치로 보게 되면 전고점까지 가면서 차트상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제는 조정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신고가가 나오면서 기존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정폭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24,500원을 재차 돌파를 못하게 되면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21,500원대가 지지선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 중에 전고점에서 항상 제가 절반이나 70%까지 차익을 하고 나머지 갖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대다수가 종목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해서 아마 향후에 또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조정기로 들어간 만큼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8월 24일 날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VR하고 XR, AR인데 AR 쪽 관련주로 돼 있고요. 종목 자체도 지금 최근에 하단에서 전달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번 달에 지금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목표가를 9,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9,000원을 넘어갔다 왔고요. 지금 직전 고점 자리가 현재 상황에서 캔들 위치로 보게 되면 9,500원까지 연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 대비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실적도 되긴 하지만 좀 세력주에 가깝습니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존 고점에 지금 양봉으로 붙이게 된 걸로 보면은 쌍봉이 될 수도 있고 돌파가 되게 되면은 강한 흐름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돌아오는 주에 만일에 상단인 9,250원, 60원대가 돌파가 되면은 상단인 9,500원까지 보시고 저는 솔직히 8,500원대 밑으로 온다면 재차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실적이나 그리고 VR 쪽에 AR 관련, AR 글라스 관련 그 부분이 다 지금 이 종목에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스캔하시고 참여 번호는 6969번이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노란톡에서는 금일은 제가 지수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대차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서서히 바닥은 나오고 있다. 단 차량용 반도체 부분은 좀 뭔가 생산 자동차는 출고 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뭔가 반등의 시작은 될 것이다. 근데 20만 원 초반대면 매력 있는 가격이라 말씀도 드린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쪽은 제가 LG화학이나 계속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는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연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그림이나 중간에 중요한 대형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채널 고정. 예, 문자 보내주신 분들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830님이 예, 명신산업 최근에 조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4202님이 CTC바이오 아마 그 M&A 얘기 적대적 M&A 얘기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6978님이 SK텔레콤 예, 그리고 9783님이 A프로젠 제약 최근에 3사 합병 얘기가 있죠. 1615님이 일진다야. 일진다야는 사실 일진 하이 솔루션 지금 상장하고 나서 조금 최근에 조정세 있는 것 같고요. 8392님이 서울가스, 예, 8112님이 프리시즌 바이오. 예, 일단 인사 나눴고요. 바로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5782님의 한국 수출 포장 29,600원. 예, 비중 70%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사실 되게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종목이 시청자님께서 조금 손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단 시장에서 이 종목을 뭔가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자산주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회사도 괜찮고 한데 종목의 어떤 이슈나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좀 중형주 느낌이 나는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0억밖에 안 되지만 종목이 시총이나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흐름이 나온 이후에 이슈가 특별하게 없으면 종목이 흐름이 조금 더딘 흐름은 있고요.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문제가 지금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흐름이 나쁘지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직전 저점 하단이 보시면 지금 25,000원대 이후에 중간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만약에 28,500원이 넘어가면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살짝 위인데 3만 원 돌파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많이 갈릴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기존에 장대 양봉을 거래량을 실었던 부분이 7월 달인데 그 자리를 3등분 해보시면 시청자님 매수가 위치와 저항대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28,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1차는 3만 원을 보시고 단 비중이 70%는 너무 많습니다. 약간의 도박에 가까우시기 때문에 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절반 정도 차익하시고 일단 최종 목표가를 3만 1,000원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으로 2만 6,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종목이고 실적도 계속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포장 쪽에 뭔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한번 상담 시청하신 분께서 뭔가 포탈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일단 28,500원을 넘게 되면 그 위에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으니까 이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782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지금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 1615님의 일진다이아 예, 매수가 47,000원 비중 30% 일진다이아는 사실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 급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상승이 뚜렷하게 나온 종목이었는데 문제는 수소차로 올린 게 아니고 일진하이 솔루션 관련해서 아마 상장 이후에 한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단
이 종목이 수소차 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흐름상은 조금 흐름이 더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이후에 재료 소멸이 됐고 원래 종목 자체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그 커터칼도 만들고 드릴쉽도 만드는 회사인데 문제는 그 부분보다는 수소 쪽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21선 안착 여부 그리고 하단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만 시청자님께서 아마 대응이 조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 구간이 이 부분은 제가 무료 쪽에서도 노란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그렇게 간단한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만 5천 원이 예전에 한번 종목이 급격히 내려갔다 반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재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일진다야 같은 경우는 20선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만 7천 5백원이 넘어가게 되면 제차 5만 원 돌파로 목표가를 5만 5천 원대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좀 수렴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하단에 4만 2천 5백원이 이탈하면 종목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소차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정부 정책으로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기존의 종목 중에 뭐 동화화성이나 수소 관련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대형주는 많이 올렸지만 수소 관련해서 약간은 저평가 종목이거나 아니면 좀 더딘 종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주 부분은 급등 나온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보셨다가 4만 7,500원이 넘어가면 1차를 5만 5천원 전후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상승을 한다면 기존의 고점 저점 자리인 5만 7,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615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지금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전화 상담해드렸고요.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급락과 급등이 나온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박스권 장세니까 이 부분은 계속 염두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요즘 매매 어떠세요? 아이고,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으세요? 아무튼 예. 기운 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추석 때 에너지 충전하셔가지고 향후를 대비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시죠? 웹젠입니다. 웹젠이요? 매수가는? 3만 4천 원이요. 예, 그리고 비중 몇 프로나 되세요? 40%예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예. 사실은 웹젠은 제가 노란톡에서 4만 원 이탈할 때 보지 말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 회사가 그 뮤가 제일 대장 게임이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예. 그리고 글로벌 퍼블리싱 하면서 이제 뭐 IP 활용해서 제휴 사업도 하고 있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사업 등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종목이 그 기대감이 되게 높아서 올라갔다가 내려간 이유가 지금 전민기적 2 중국에서 출시된 게 인기가 떨어졌고 그리고 뮤 아크엔젤 나왔던 것도 좀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동남아 5개국에 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대폭 미달이 됐어요. 예상치에 그러니까 저희가 부합이 됐냐 뭐 안 좋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았고 세 번째로 그 영향이 나오면서 목표가 하향이 나왔어요. 증권사 리서치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무유 아크엔젤 2가 나오면서 반등이 한번 나왔죠. 무료 다운로드는 금일부로 1위 그리고 아마 전체적인 매출에선 8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확인을 했거든요. 장중에 기사가 나와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거는 제 사견이니까 기억하실 게 5위 안으로 들어오나 유료 매출 있죠, 시청자님. 예. 5위 밑에 있을 때는 제가 그동안에 게임주를 본 걸로 보면 5위 안으로 들어오면 좀 상승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거래량으로 봐서는 차트상 반등은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고 사실 지금 가격이 무리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증권사 제시 목표가가 4만 원 밑으로 가버렸어요, 오늘부로. 그러니까 리서치를 찾아보면 나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면 전적 가격인 2만 5천 원이 지지권 그리고 위로 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박스권 상단이 3만 3천 원 정도 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가 3만 4천 원이시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120선 내려오는 거하고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면 3만 원이 안착하면 저는 매수가를 넘어서 1차 목표가를 3만 5천 원 정도를 봐요, 시청자님. 단 하단이 만약에 2만 5천 원이 이탈하면 시간은 엄청 걸리겠죠. 이해는 되시나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에 기대치만큼 안 나오면서 흐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혹시라도 뭐 그 저희가 보는 구글 플레이어에 나오잖아요. 몇이 몇이. 그게 예. 5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오나 꼭 체크하시란 말씀 드릴게요. 예예. 예. 답변 되셨나요? 저 3만 4천 원까지 오기는 오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3만 원만 넘어가면 그 근처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시간은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그 부분은 모르고 대신에 이제 3만 원 넘어가면 나중에 노란토 가서 재질문 해주세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웹젠의 주가 반등을 위해서 신작이 우선 1위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시청자님. 네, 예. 제가 돌림판 돌려서 좋은 선물 드릴 텐데 그 기운을 좀 가득 담아서 시청자님께서 1위 가자라고 외쳐주시면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예, 1위 가자. 1위 갑시다. 신작의 모멘텀을 안고 3만 4천 원 그 이상까지 주가가 상승하길 기원하면서 돌림판 돌려봤습니다. 선물은 치킨 8조각에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선물은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요,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면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선물을 발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 문자 잊지 말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를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반등장에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많이들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계속해서 종목 고민 나눠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 참여번호는 6969번입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노란톡 오시면 제가 장중에 시황이나 그런 부분은 변동사항을 알려드리고 가끔 중요한 뉴스도 알려드리고 예, 리서치도 가끔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드린 리서치 중에 하나 급등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종목들은 결국엔 원위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가끔 찾아오셔서 예, 도움받으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자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종목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종목 중에 이제 못 올라가는 종목도 많고 한데 지금 최근 종목 중에 아마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종목일 것 같습니다. 6425님의 락앤락, 예, 11,600원, 100%입니다. 상담부터. 예, 100%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나쁘진 않지만, 또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좀 위험 부담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락앤락은 지금, 원래 밀폐용기 주방 생활 용품, 그래서 요즘에는 락앤락에서 제가 보니까, 후라이팬에 보면 후라이팬도 나오고, 뭐, 그거에 대한 주방 기기도 만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정부 쪽에 가면서 인프라 구축하면서 그쪽에서 사업 진행도 하고 있고, 공장도 해외에도 있고 한데, 문제는, 최근에 락앤락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실적은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시류상 보면 종목이 2018년부터 성장을 하다가 지금 2020년하고 올해도 아마 거의 5천억 정도의 매출로 고정될 것 같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6,100억이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 밑으로 PER로 보시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잠깐 설명드리면 주가가 2017년을 정점으로 조종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한번 나오고 다시 조종인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지금 2년 이상을 조종 줬던 종목이 1차로 반등이 나왔다. 단 고점을 간 이후에 긴 조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2021년 1월달 초창기 때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면 솔직히 부담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사실 높진 않기 때문에 1차로 올라가게 되면 저는 12,5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 부분이 61선이 저항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옆으로 움직이면서 아마 좀 진을 뺄 수도 있는데 분봉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단 기존의 저점에서 거래량 들어온 게 보여지고 이 이평선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2,500원. 만약에 급등한다면 혹시라도 뭐 급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가를 13,500원까지 봐드리고요.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는 1,9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사실 바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21선 위치로 봐서는 다음 주가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초까지 흐름이 중요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제 향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위치로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되실 게 저점이 나오는 구간은 좀 수렴이 필요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425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7255번님의 쿠콘 92,000원 40%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문제는 신규 상장주가 제가 이제 기법상 그 USB에 넣어놓은 게 있는데 중요한 게 항상 신규 상장 가격이 있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시세를 못 내면 3개월 지난 다음에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쿠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저평가 종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데 이 종목이 지금 핀테크 관련주로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나 그런 쪽도 연동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정보 쪽에 저희가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를 하는 게 뭐 그 프로그램상 사업화 되면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나 그런 쪽에 운용이 되고 SK 플래닛하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 다 연동돼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단 이 종목이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보시게 되면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매수가보다는 살짝 하단 가격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처음에 신규 상장 가격대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돌파되면서 지금 강한 흐름으로 나오는 건데 다음 주에 보셔야 될 거는 가격대가 하단에서 올라가서 급등하게 되면 95,000원이 아마 바로 급등하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최대치로 넣고 들어온 다음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1차 상승이 강하게 나온 다음에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를 사실은 좀 선호하진 않습니다. 단 이슈는 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하니까 현재 위치에서 9만 원대 안착하게 되면 95,000원을 1차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10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이 차트 위치로 보시게 되면 8만 원이 옛날에 상장했을 때 상장 초기가의 가격의 몸통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탈하게 되면 하단에 지금 7만 8천 원대가 61선인데 이탈을 하면 일단 시간이 걸리고 조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차 지금 비중 부분 때문에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은 좀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될 게 비중이 너무 많으면 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95,000원에서 만약에 시원하게 돌파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절반은 끊고 하단에 다시 보시던가 아니면 이 종목이 매출이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지금 거래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 드리니까 지금 전략으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7225번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전화 상담 해드렸고요. 바로 두 번째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추석인데 네. 어떻게 마감이 잘 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시장 네. 어렵죠, 시청자님? 예. 네. 예, 조금은 좀 참아야 될 시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천천히 하시란 말씀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세요? 부각약품요. 네, 매수가는? 23,100원에 30%. 한번 올랐다가 내려왔죠? 예. 사실 근데 지금 제약주 중에 이제 원래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한 게 유한양행, 뭐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세컨, 서드 쪽 종목이 이제 부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는 뭐 삼천당 제약 그런 쪽이거든요. 네. 부강약품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 치료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들어간 부분도 있긴 한데 원래 부강약품은 조현병하고 우울증 치료제가 지금 유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이슈가 되는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OCI랑 지금 제약바이오를 협업하면서 아마 합작 투자로 100억 정도 투자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부강약품 자회사에 아마 7월 뉴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콘테라 파마라는 회사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핵산 기반의 신약 기반 회사를 하나 향후에 파트너십 체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 올라갈 수는 있고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보면은 덱사메타손하고 레보비로 관련 주잖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국내 임상은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코로나 주가 처음에 급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중에 이제 경구용 관련은 많이 올라갔는데 나머지 제약주들 잘 안 올라가죠? 예. 그래서 그 이슈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최근 위치에서는 당연히 걸리는 위치였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241선 저항대를 맞고 떨어진 거예요. 23,000원이. 그래서 재차 올라가게 되면 23,000원대 돌파로 목표가를 25,000원대가 저항대가 상당히 강할 겁니다. 시청자님. 위치가 이 종목이 25,000원이 3월 달에 터치한 이후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23,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25,000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추가로 상승하면 꼭대기 상단으로 28,000원을 말씀드리려다가 아무래도 27,000원 부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 관리를 하시란 말씀드리고 1차에 지금 하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흔들 수도 있는데 하단의 가격으로 보면 2만 원대 초반권이 깨지지 않으면 다음 주에 재차 상승 기조로 왔을 때 23,000원 돌파하면 상단 가격대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릴게요. 예. 이해되셨나요, 시청자님? 네. 네. 말씀 자세히 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궁금하신 건 다 해결하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그 이상까지 시원하게 상승 기조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 예.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상승 상승 두 번 외쳐주시면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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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을 돌려받으세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 쓰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아, 세 번을 외쳤으면 네. 세 잔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두 잔이 나왔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발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프로님과 함께 아직도 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을 좀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고요.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이라서 그런지 오늘 좀 USB 신청이 저조한데 이럴 때일수록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USB가 필요하다고 간략하게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잠시 후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USB 신청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수익도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USB를 신청하시게 되면 뭐 제가 일단 방송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부분도 있고 보조지표는 사실 한 6개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중에 제가 쓰는 수치를 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공부 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자료를 써서 본인 걸로 만들면 본인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공부하실 때 사실 예전에는 그냥 어느 정도 20선 지지나고 사면은 종목이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장세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어떤 테마가 붙지 않거나 대형주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조금 공부 학습 자료로 쓰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유튜브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봉구준님의 포스코 강판 79,000원 30% 꼭 진단 부탁드리며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사실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도금 공장 쪽에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 컬러 공장 쪽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쪽에서 생산한 이후에 이제 가공하는 회사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잠깐 보시면 기관이나 뭐 외국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나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단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월봉으로 보시면 종목이 지금 올해 초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가격대가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항대를 맞고 조종이 나온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으로 인식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120선이 올라오면서 다음 주에 아마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 종목의 고점이 88,000원대였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79,000원이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나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현대제철 이쪽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장이거나 그 이후에 경기 민감 부분으로 봤을 때 항상 재차 다시 상승은 나오지만 조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7만 원대 안착이 되게 되면은 윗방향으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 지금 가격에서 10% 정도 올라야 7만 원대고 60선과 20선 크로스되는 부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바로 급등 나오긴 힘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7만 9천 원대이기 때문에 제 입장이라면 8만 원 가면 전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진입이 잘못됐을 때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8만 원 갔는데 또 매도를 안 했는데 비중 관리 안 했는데 7만 5천 원 내려오면 또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자체가 잘못된 거는 굳이 본인의 매수가하고 대비해서 약간 어떤 정도 조절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단 가격으로 보면 직전 저점 가격대가 지지 가격대가 지금 5만 8천 원대인데 이 정도까지 버티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5만 8천 원대 이탈되면 추가 조정을 염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봉규 준님께 일단 답변 드렸고요. 예, 반반무마니님의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한국조선해양 12만 500원 비중 7%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빠질까요?
현대중공업 상정에서 그런 건지 제 매수가까지 올까요? 예, 장중에 사실 말씀을 잠깐 드렸던 종목인데 상장하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악재 인식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조선 가격 중에 후판, 그러니까 조선에 기본적으로 원가의 20%가 후판 가격입니다. 후판 가격 급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초에는 조선주를 좋게 봤는데 철강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도 오르니까 또 후판 가격도 오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두 번의 악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면서 이슈 소멸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향후에 또 상장할 종목이 또 하나 있는데 잠깐 재무제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이 안 나올 것 같고 적자 폭은 축소는 시킵니다. 재무제표 잠깐 보시게 되면은 매출은 늘었지만 원자재 값 상승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이 지금 적자로 돌아선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잠깐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보셔도 연기금이 그동안에 8월 말일 이후로 최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 나오고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 구조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조정 부분으로 하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단 지지 가격은 어찌 보면 금액 변경 자리인 10만 원이 될 겁니다. 하락세로 계속 내려온 부분이고 차트는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던 차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10만 원대가 지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일에 상승이 나서 올라간다면 저는 이 종목은 일단 12만 5천 원대나 12만 3천 원부터 저는 전략 매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역배열에서 다시 돌아나가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바로 급등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10배 이상 터지든가 아니면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만일에 11만 5천 원이 넘어갔을 때는 시청자님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을 수익 본다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계속 하락 기조로 내려오고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계속 하락 기조로 내려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뭐 급등해서 얼마를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가격이 넘어갔을 때 시청자님께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반 무마니님께도 답변을 드렸고요. 일단 전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런데 자동차는 어느 정도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 출고량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반도체 악영향이긴 한데 현대차에서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화하게 되면 실적은 그리고 오늘 유럽 쪽의 판매량이 10% 이상을 차지했다는 뉴스가 있어서 향후에 한번 관심을 좀 시간 두고 보시란 말씀이지 이거를 뭐 급하게 들어가시란 말씀 아니니까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오늘 관심주 보기 전에 채널 고정. 예. 최근 종목 중에 사실은 지금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바토는 옛날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12,000원대로 다시 올라온 거로 생각이 드는데 위치상 보면은 저가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거나 뭐 어느 정도 종목은 반등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어찌 보면은 추석 지나고 난 연휴에 반도체에는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닥에서 오늘 PSK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LOT 백휴미나 그런 종목들은 지금 21선 터치하고 고가로 가 있는 종목 중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돌파가 되고서 조금 마무리가 됐는데 왜냐? 반도체로 오른 게 아니라 CNT 도전제 쪽으로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2차 전지 쪽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매출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되면서 올라온 거니까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관심주는 실적도 좀 되고 오늘 사실 장중에 보시면
코롱 플라스틱이 아마 상한가 가구 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관심주는 HDC 현대 EP입니다. 현대 EP 같은 경우는 사실 석유화학 산업으로부터 PPP를 원료를 조달해서 자동차, 전기전자 그리고 소비재 쪽에 부분하고 건설산업 쪽에서도 지금 특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CJ제자의 제일제생하고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생분해 되는 플라스틱 화이트 바이오 사업이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콜마하고 HDC 현대 EP하고 지금 친환경 화장품 용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 최근에 친환경 쪽으로 자꾸 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는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량 감소는 예상되지만 그래도 친환경 쪽에 EV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이나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 쪽도 향후에 판매량이 상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수소차나 전기차는 거리를 많이 가기 위해선 차체 중량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가 가벼워야 거리를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는 무조건 거리가 중시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즘 테슬라나 그런 쪽 차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거리가 국내 차보다 많이 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향후에 그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가격대가 금일 소폭 상승해서 3.3% 상승한 차트상 6,150원에 마감했는데요. 6,070원부터 6,150원 현재 가격까지 여러분께서 매수 관심권으로 보시고요. 만일에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면 1차 목표가를 6,800원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좀 하락폭이 갑자기 지수 조정 나오면서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위로 6,400원이 돌파하게 되면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수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으로 가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차량 경량화나 또 어떻게 보면 향후 여러 가지 종목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이나 이 응용되는 회사의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의 부분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요. 손절가는 5,500원 이탈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고요. 오늘 방송은 마무리는 은별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홍프로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2부 알차게 보내셨나요? 홍프로님 USB 당첨자분 빠르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목요일 날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목요일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6시부터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